안녕하세요, 필드에이브입니다. 위러브의 공감하시네 첫 번째 단 한번 해볼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자, 여기까지 할 건데요. 첫 번째 코드, 이 코드 칠 때 1, 4, 5가 서스 4, 1, 2 오면 서스 2죠. 이 첫 번째 시작할 때 오히려 3음이 들어가면 되게 촌스러워요. 3음 대신에 두 번째 음을 누른다. 서스 2가 되죠. 혼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코드 검색할 때 서스 2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혼자서만 세, 얘도 add 2가 들어간 거죠. add 2가 들어갔어요. 두 번째 이것도 이따 검색할 거고요. 첫 번째 코드는 서스 2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탑노트 C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샵 마이너 7, 1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을 사는 듯이 요게 탑노트가 되겠죠. 요 파샵이 탑노트가 될 거고요. E 슬러시 B, B 얘는 E 코드의 베이스가 B가 되는 거죠. 탑노트 E 슬러시 B 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요. E 슬러시 G 샵. 자, 1전이 있죠. 베이스가 이미 3음인 G 샵을 연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멜로디가 또 솔 샵. 요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는 레 샵을 탑노트로 할 거예요. 즉, 사는 듯이. 어때요? 되게 세련됐죠? 요 레샵. 그럼 여기까지 가볼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요렇게 가면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싱을 연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곡은 멜로디가 16비트잖아요. 피아노 반주는 사실 4비트로 연주해주는 게 좋아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은 멜로디가 없죠. 탑노트가 없으니까 기본 코드 보이싱으로 해야 돼요. 자, E 슬러시 G 샵 미 탑노트, F 샵 마이너 7 도 샵 탑노트, A 슬러시 B 파 샵 탑노트. 그 다음에 여기도 서스 2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 탑노트 이걸로 갈게요. 자, 여기까지.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뭐야? 멜로디 파샵 연주하고 A 코드 B가 되겠죠. A 슬러시 B 하면서 멜로디 탑노트 파샵 같이 연주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스 2 어떻게 했어요? 또 우리는 바라보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은 넘어갈게요. 요거 탑노트, 그 다음에 요거 탑노트, 그리고 아까 E 슬러시 G 샵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요 레 샵 요걸 탑노트로 하기로 했죠? 요거 이건 요게 탑노트를 하면 되겠죠? A 코드인데 탑노트가 C가 되겠고 얘는 요게 탑노트, 탑노트. 자, 가볼게요. 이야하네 이게 오셨던. 어때요? A 베이스 B 파샵 그 주님을. 요 과정 만들어주는 게 어때요? F 샵 마이너 7 탑노트도 미로 할 거고요. A 슬러시 B도 탑노트를 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 7 탑노트 파샵.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자연스럽게 솔 샵을 탑노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 미, 파샵, 솔 샵이 되겠죠.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코드 진행이 될 거예요. 해볼게요. 야하네 그 주님을. 주님이 이렇게 끝에 미미미 파샵 소샵 피아노만의 멜로디가 만들어진 거죠. 주님이 이렇게
E, sus2. 그다음에 여기 탑 노트 원래 했던 대로 지금까지는 뭐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도 E/G# 만들어주면 좋겠죠. 탑 노트 레샵으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자, 여기 되게 중요한 코드가 나오죠. 우리 요 사운드도 탑 노트가 뭐가 돼요? 도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온데 찾아오셨단 지금 뭐 했어요? 우리가 온데 찾아 원래는 E/G#이 원래 코드였는데 이번에 뭘로 바꿨어요? G#7 flat 13. 또 다른 말로 G#7 어그멘트라고 볼 수 있겠죠. 어그멘트 음을 샵한다는 건데 그거랑 flat 13이랑 같은 음을 연주해요. 이름만 다른 거죠. 저는 G#7 flat 13이 더 좋고요. 여러분들은 flat 13 하면 어려우니까 G#7의 어그먼트 G# 코드의 5음샵 G샵, 이게 G샵이거든요. G샵 마이너, G샵 메이저, 오음샵. 그럼 미를 누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데 찾아 이러면 되게 매력적으로 들려요. 여기까지 G샵 이름, 3음, 7음. 그리고 오그먼트는 오음을 샵한다. 이렇게도 되고 우리가 찾아. 그러니까 여기는 탑 노트로 연주하지 말고 G#7 flat 13 코드 보이스로 연주한다. 오셨던 그 주님이.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자, 검색할게요. 전체 치우고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보고요. 자, 그 다음 크롬에서 탭 하나 더 추가하는 거 알죠? 플러스 하시고 구글 검색에서 필데이브 뮤직을 검색하시면 필데이브 뮤직 솔루션으로 재밌게 배우는 피아노. 자, 나왔죠. 이 탭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코딩을 누릅니다. 코딩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예요? 첫 번째 sus2 하기로 했고 탑노트 B/D#, C 하기로 했고 그 다음 C#-7-11 파샵 하기로 했고 E/B 탑노트 솔샵 하기로 했고 E/G#은 솔샵 3음 중복되는 거니까 여기 레샵을 탑노트로 할게요. 요 다섯 개를 검색을 하면 금방 끝나요. 뒤는 계속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첫 번째 E sus2. 자, 오른쪽에서 E. 그 다음에 function sus2. 자, 몇 개 나오네요.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림대로. 글리센도 방식으로 연주하면 돼요. 위에서부터 긁어 내려오듯이. 이렇게. 혼자서. 자,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B/D#이니까 베이스 D샵 오른쪽 끝에 있죠. D샵 그리고 탑노트 C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연주하면 돼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거 이렇게 첫 번째부터 혼자서만 세상 됐죠. C#-7-11 초기화 코드 C# function 마이너 7 텐션 11 탑노트 파샵 여기 나오네요. 요 그림대로 을사는 자 처음부터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 됐죠. 그 다음에 초기화 E 베이스가 뭐예요? B 그 다음에 탑노트 솔샵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되겠죠. E/B 그 다음 마지막 초기화 E/G#이니까 베이스가 G# 되겠죠. 그 다음에 탑노트 레샵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네요. 자, 되게 멋있죠? 처음부터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이걸 4비트로 연주하면 처음만 글리센도예요. 이렇게 가면 이 곡의 대부분은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F sharp minor 7 A slash B 하기로 했고 B 7 하기로 했고 탑 노트를 여기 솔 샵으로 하기로 했어요. F sharp minor 7도 B가 될 거고요. A slash B도 탑 노트 B, B7은 탑 노트 8 샵. 그 다음에 E 코드일 때 탑 노트 솔 샵으로 떨어지면 자연스럽다 그랬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F sharp minor 7 해볼게요. F sharp minor 7 그리고 탑 노트 B가 되겠죠. 여기 있네요. 해당하는 멜로디 탑 노트랑 같은 위치에 있는 그림을 찾으시면 돼요. 탑 노트 악보에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E, F sharp minor 7 탑 노트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slash B니까 초기와 A bass A slash B 탑 노트 뭐예요? B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A slash B. 그 다음에 B7이면서 탑 노트 8샵이죠. 자, 초기야 B7 탑 노트 여기 있네요. B7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연주하는 거는 텐션 9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고 마지막 E 코드의 탑 노트 솔 샵인 거니까 초기와 E 탑 노트 솔 샵 여기 있네요. 기본적으로 텐션 들어간 거 이렇게 주님이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까이서 우리 쭉 가고 요 부분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갈게요. 탑노트 뭐예요? B-7 탑노트 도샵 E7 하고 요 자리에 뭐 하기로 했어요? E/G#  지우고 G#7 플랫 13 또는 G#7 어그먼트 같다 그랬죠? 플랫 13은 전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그먼트는 플랫 13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우리가 온다 찾아 이렇게 연주가 나와야 돼요. 우리 B-7 탑노트 도샵인 거니까 오른쪽에서 초기화 해야겠죠. X 초기화 B-7 탑노트 도샵 이렇게 하나 나오네요. 우리가 온다 얘는 검색했다고 치고 G#7 플랫 13 이건 코드 보이싱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는 비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탑노트 아니라고. 그래야 더 세련된 느껴져요. G#7 텐션 플랫 13 이렇게 있네요. G#7 플랫 13 이렇게 연주하면 돼요. 우리가 온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됐죠? 모든 상황에 공감 요 부분 있죠? A 코드 저는 요 부분을 A sus 2로 연주하는 걸 좋아해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아요. A sus 2 A sus 2 모든 상황에 공감 이게 A sus 2 3음이 빠졌죠? 모든 상황에 그냥 3음 넣어볼게. 공감 이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것보다 약간 3음이 들어간 것보다 빈 걸 더 좋아해. 모든 상황에 공감 공감 요렇게. 그러면 오른쪽에서 검색해 볼게요. 초기와 A sus2 플레이 타입은 그냥 코드 보이싱 요거 하나 나오네요. 3음 빠졌어요. 그쵸? A sus2 위에 코드명에는 A라고만 나와있죠. 그렇지만 A sus2는 기본적으로 코드 표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보이스니까 sus2로 검색하면 요게 나온다는 거. 요 부분 A slash B를 탑노트를 연주할 거냐 아니면 그냥 A slash B로 연주할 거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돼요. 자, A bass slash B 하면 플레이 타입에서 코드 보이싱으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이건 코드 보이싱으로 연주한 거예요. 탑노트 아니에요? 탑노트로 할 거면 어떻게 되냐? 초기와 A 슬러시 베이스 B 탑노트 도샵 하면 요렇게 나와요. 모든 상황에 sus2 A 슬러시 B 밑에 건반 색깔 안 나온다는 거 소리로만 기억하세요. 하시네 그럼 되게 멋진 연주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자, 어때요? E/G# 되게 매력적이죠?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여기도 사스투.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E/G#. 이겼던 그 주님을.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E 코드 하면서 3음으로 간 다음에 사스투. 주님이 우리 아픔을. 여기도 넣기로 했죠. 가까이 사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그 다음에 이것도 탑노트 파샵인 거예요. 우리가 온다 찾아. 뭐 하기로 했어요? G샵 7 플랫 13.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해. A/2 공감 탑노트 A/B 하시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최고의 코드 보이싱을 찾아라 클릭하시면 성령이 오셨네 있고 은혜가 있죠. 이제 오늘 공감하시네가 요 뒤에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회원 가입만 하시면 해볼 수 있어요, 직접요. 자,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